지금 이렇게 키네마스터를 PC에서 할 수가 있다고요. 미러링 방법이 아니라 키네마스터를 PC에서 조작이 가능하다고요. 오신 이들 반갑습니다. 스마트한 꿀팁을 알려드리는 스마트모닝 이천호 강사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의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엄지척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종소리, 벨소리, 알람 버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1년 전쯤에 키네마스터 PC 버전이라고 해서 올려놨는데 그것은 완전한 PC 버전이 아니고요. 모비즌을 통한 미러링 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러링과 이 지금 보시는 녹스와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녹스 앱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에서 앱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이 프로그램을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러링은 핸드폰에서 조작을 하는 거를 PC에서 그 화면을 미러링 화면을 보이게끔 해서 하기 때문에 조작 방법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파일이나 영상 파일을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작 방법이 불편한데요. 이 녹스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게임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오늘 설명드릴 것처럼 키네마스터도 PC에서 아주 간편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녹스 프로그램, 예, 키네마스터를 실행하는 방법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모바일 게임도 실행하실 수가 있고요. 녹스 앱 플레이어 설치하는 건 제가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녹스 앱 플레이어 검색하셔서 설치하셔도 되고요. 설치하신 다음에 이렇게 실행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는 거죠. 이 앱 플레이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녹스 앱 플레이어 화면입니다. 자, 마우스 클릭을 하셔가지고 상단에 검색창이 있죠. 검색창, 구글 플레이스토어 검색창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로그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스마트폰에는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녹스 앱 플레이어에서 녹스에서 다시 새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구글 아이디가 생각이 안 나시면 지금 모바일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시고 그 내 계정 정보를 확인을 해보시면 자신의 아이디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하고 비번 누르시고 녹스 앱 플레이어 한번 로그인을 해놓으시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이제 로그인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만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방법입니다. 다른 건 굉장히 쉬워요. 설치하고 실행을 하시면 되니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녹스에서 로그인을 안 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안 하면 앱을 다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그인을 하는 과정이고요. 자, 로그인을 하고 다시 이제 키네마스터 설치를 하시는 겁니다. 자, 설치를 하시고 녹스에서 다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거든요. 자, 키네마스터 모바일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화면 보시면 컴퓨터에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려드릴 팁이 있습니다. 키네마스터를 녹스에서 실행을 하시려면 사진이나 영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가져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구글에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를 실행을 하셔서 모바일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의 구글 클라우드 계정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그 사진과 영상, 지금 보시면 사진 영상 이거 받아올 때 키네마스터에서 이 화면 아시죠? 클라우드를 누르시고 계정 추가를 하시면 자, 로그인을 하시면 키네마스터 구글 계정 자, 클라우드 계정 지금 로그인을 하고 액세스 계정에 액세스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허용을 눌러주시고요. 우측 하단에 허용을 누르신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화면이 나오시면 우측 하단에 허용을 누르시면 지금 폴더가 이렇게 따로 생성이 되고요. 그 폴더를 클릭을 하시면 그 클라우드 계정에다가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던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시겠죠? 여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불러다가 이 녹스에서 편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키네마스터 편집을 하시면 되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궁금하셨던 부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